우리는 세계 최초로 상온 상압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 합성에 성공했다. 지난달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실린 한 논문의 이 글귀가 전 세계 과학계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꿈의 물질로 불리는 초전도체가 기존의 극저온 초고압 상태가 아닌 보통 온도와 보통의 기압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산업혁명에 준하는 개발 성과이기 때문이죠. 해당 연구를 진행한 이들은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와 오근호 한양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으로 모두 한국인입니다. 예로부터 인간이 꿈꾸던 기술, 꿈의 물질은 수백 년, 수천 년을 두고 과학자들의 영감을 사로잡았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조차도 나베 성질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대학 지하실에서 하루 17시간씩 30년 넘게 연금술을 탐구했습니다. 원자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확산해 연금술이 폐기되기까지 2500여 년간 뉴턴 같은 사람들이 꿈의 기술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았죠. 우리는 학창시절 물리시간에 전류, 전압, 저항 같은 용어를 배웠습니다.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한다.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한다. 단순해 보이는 이러한 법칙은 저항을 이겨내고 전기를 보내는 기술을 개발했고 저항을 조절하면서 전기를 어디서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반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반적인 금속은 전기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낮추거나 압력을 높이면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 성질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온도를 낮추거나 압력을 높여도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지는 않아요. 전기 저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어 손실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초전도체처럼 전기 저항이 제로면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데 손실이 없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초전도체는 전기가 저항 없이 아주 잘 흐르는 물질을 뜻하는 물량 용어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나 MRI, 핵융합 장치 등에 활용될 수 있죠. 문제는 초전도체를 유지하려면 일반적으로 영하 200도 내외의 초저온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액체 헬륨 같은 물질을 초전도체에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 연구진은 영상 127도 이하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영상 20에서 30도 상온에서도 초전도체로서의 성질을 띈다는 건데요. 이를 일상에서 쓸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사실이라면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업적인데요. 거대한 냉각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기계 운영 비용이 줄어들고 크기도 소형화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전기 손실 없는 송전선을 만들거나 데스크탑만한 양자 컴퓨터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 소식에 초전도체로 바뀔 미래 사회 모습을 기대하며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내용이 스치기만 해도 그 업체는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최근 2차전지 열풍으로 포머 현상을 보였던 열기가 이제 초전도체로 옮겨붙은 분위기였죠. 그렇지만 국내 연구진의 논문이 아직 학술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게 아니어서 기대와 함께 경고음도 동시에 울리고 있습니다. 1911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카멜린 온네스가 수은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다가 영하 268도씨에서 전기 저항이 갑자기 사라지는 초전도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뒤 내노라 하는 물리학자들이 이를 설명하는 이론 연구에 뛰어들었지만 다들 쓴맛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최근 수년간 상온 초전도체에 접근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5년 12월 독일 미하일 에르메츠 연구팀은 영하 70도씨에서 초전도 현상을 유발하는 초전도체를 만들어냈고요. 2019년 5월에는 란탄함이 결합된 수소화합물에 강한 압력을 가해 영하 13도씨에서 초전도 현상을 유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미국 로체스터대 랑가 디아스 교수가 네이처 영상 15도에서 초전도성을 보이는 물질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지만 데이터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전도란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전기 저항을 상실한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초전도체는 전도체로서 초전도 현상, 즉 전류저항 제로와 마이스너 효과, 즉 반자성이 일어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 없이 전류를 무제한으로 흘려보낼 수 있고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온 초전도체가 실제 개발되어 상용화될 경우 인류가 꿈으로 여기던 기술들을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면서 물질 내부에 있던 자기장을 외부로 밀어내는 특성을 갖는데요. 이렇게 자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장을 대받아치는 힘으로 공중부양을 하는데 이를 마이스너 현상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 주변에는 매우 강한 반자성의 자기장이 발생해 더 적은 전력으로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처럼 나는 양탄자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도 도시의 가정까지 송전선으로 전기를 보낼 때 많은 전기 손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압 송전선 주변은 위험해서 요즘에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송전선 설치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면 전력 손실이 전혀 없어 전압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가 영구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 손실 하나도 없이 가정까지 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피크, 전력 부족, 심야 전기 낭비 문제도 해결됩니다.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거대한 냉각 장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소규모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만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고요. 핵융합 발전의 경제성을 크게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선 추진체로 쓸 수도 있죠. MRI 비용 중 상당수가 액체 헬륨 비용인데 이게 필요 없어지니 촬영 비용이 매우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오래 켜놓고 있으면 열이 나는데 이제 전자기기에서 발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초전도체를 구현하려면 영하 200도 이하의 극저온이나 초고압 환경을 갖춰야만 했는데요. 과학계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초전도체 구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술이 인류에 가져다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열광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논문 내용을 두고 지정학적 갈등을 넘어서는 흥미로운 소식이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은 납, 구리, 인 등 구하기 쉬운 물질을 수차례 가공해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도자기를 구워 고려청자를 만들듯이 말이죠. 현대판 연금술과 같은데요. 중국 화중과학기술대 연구진은 LK99가 초전도성을 띈다며 한국 연구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국 베이항대 연구진은 LK99는 상온에서 전기저항이 제로가 아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8월 1일 LK99가 상온 초전도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관련 주식의 폭등을 유발했던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연구진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는 퀸텀 에너지 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은 LK99가 일부 자석에 붙어 있고 움직인 후 진동하는 모습이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자기선속 고정이 관측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자기선속 고정이란 초전도체가 자석 위 특정 위치에 고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난 2일부터 현재 공개된 논문과 영상만으로는 LK99는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꿈의 기술, 꿈의 물질 개발이 항상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용화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래 신소재 중 하나인 그래핀이 대표적인데요. 그래핀은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얇은 막으로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구리보다 열전도율이 100배나 좋습니다. 이 존재는 1947년 이론적으로 입증됐지만 가전연구에도 만들어지지 못하다가 60년이 다 된 2004년 의외로 간단한 방법에 의해 모습을 드러냈죠. 하지만 그래핀이 우리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꿈의 소재임이 분명함에도 아직 상용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온 초전도체가 현실화된다면 인류는 또 다른 산업혁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과학자의 힘으로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논란이 되고 있는 상온 초전도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